진짜 피부 화장이 찰떡으로 먹어요. 엠버 퓨어힐 리조트라는 곳에 왔어요. 저는 갑자기 제주도로 와버렸죠. 풀숲 안에 있어. 신기해. 객실 너무 예쁘죠? 자연 친화적이에요. 너무 예쁘죠? 이렇게 준비해 주셨어요. 화장실이고요. 야외에서 자쿠지를 할 수 있어요. 짱이죠? 그리고 어메니티가 불갈이에요. 진짜 이 세지만. 토롱이들 안녕. 저는 제주도에 갑자기 오게 돼서 엄마랑 잘 놀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제주도에 왔어요. 지금 제주도 날씨가 비가 엄청 많이 와요. 보여드릴까요? 비가 진짜 많이 이렇게 오고 있어요. 너무 운치 있죠? 저는 지금 그래도 제주도에 왔으니까 흑돼지를 무조건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숙성도 예전부터 가고 싶었는데 웨이팅이 너무 많아가지고 못 갔던 곳에 지금 웨이팅이 별로 없고 예약도 가능한데 예약은 좀 시간이 지나가지고 못했거든요. 근데 웨이팅이 없어가지고 숙성도 본점으로 지금 흑돼지를 먹으러 갑니다. 저는 도착했고요. 지금 엄마랑 제주도 여행에 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틀차 아침이 밝았고요. 지금 딱 샤워를 하고 나와가지고 화장을 하기 전에 스킨 정말 좋은 꿀팁을 토롱이들한테 알려드리려고 카메라를 켰어요. 카메라를 켰어요. 방금 밖에서 따라해가지고. 근데 토롱이들 이번 여름은 훨씬 더 덥고 습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토롱이들은 다 아시잖아요. 제가 또 피부 열 내리는 거에도 진심이라는 걸. 피부에 열감이 생기면 노화가 빨라지고 피부 장벽도 무너져서 피부가 뒤집어지기가 쉬워요. 그래서 요즘에 휴대성도 정말 좋아서 들고 다니면서 수시로 사용해주고 있는 피부 열감 낮춰주는 꿀템을 토롱이들한테 알려드리려고 해요. 우리가 실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 저 정말 요즘에 피부 좋아졌다는 얘기 정말 많이 들어요. 엄마 모임 같은 데 가면은 피부에 뭔 짓을 했냐고 계속 물어본대요. 제가 계속 꿀템을 이제 같이 엄마랑 쉐어를 하다 보니까 엄마 피부가 진짜 더 좋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진짜 피부과도 안 가고 피부 시술 하나도 받지 않아요, 엄마. 트롱이들 어떤 제품인지 궁금하시죠? 바로 헤이네이처의 커밍 토너입니다. 어성초로 만들어진 토너예요. 그래서 피부 열감을 진짜 잘 낮춰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제품이 정말 좋은 이유가 한 번만 뿌려도 피부 온도를 마이너스 6.7도까지 내려준다고 해요. 진짜 대박이지 않아요? 막 6도라고 해가지고 막 얼굴이 막 얼얼하게 아픈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정말 자극 없이 은은하게 시원해져요. 피부에 자극을 줄 수 있는 알코올 멘톨 성분이 빠져가지고 그런 뭔가 화한 느낌이 나지 않고 알로에베라의 추출물, 다시마 추출물을 넣었대요. 너무 건강하죠? 요즘같이 더울 때 저는 카밍 토너로 토너팩을 해주고 이제 열감을 내린 후 메이크업을 진행하면 피부 화장이 훨씬 더 잘 먹더라고요. 뭔가 피부 온도가 이렇게 높아져 있으면은 피부에 모공이 열리면서 피부 화장이 계속 뱉어내거든요. 그런 토롱이들 많으시죠? 스킨팩을 해주고 딱 화장을 하잖아요.
하잖아요. 진짜 도자기 결의 피부가 돼요. 나 피부 진짜 요즘에 좋다는 소리 더 듣는 것 같아. 그치? 네네. 토롱이들을 위해 제가 토너팩을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화장솜을 준비해주시고 카밍 토너를 준비해주시면 끝나요. 이렇게 화장솜에 좀 얇은 화장솜으로 쓰면 더 좋긴 한데 제가 지금 제주도에 와 있는 특성상 제가 평소에 쓰고 있는 그렇게 뭔가 스킨팩 착붙 그 화장솜이 없는데 아무 화장솜이랑 해도 될 정도로 진짜 피부 열감을 잘 낮춰줘요. 이렇게 해서 엄청 많이 뿌려주시면 돼요. 이렇게 슉슉슉 적셔도 돼요. 카밍 토너를 이렇게 적신 화장솜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보이죠? 이렇게 촥 붙는 거 너무 좋아. 이렇게 저는 이렇게 스킨팩 이런 팩 좋아하는 거 아시잖아요, 토롱이들. 제가 저번에도 소개해드렸잖아요. 이렇게 해서 하나, 둘, 근데 이렇게 요즘같이 더운 여름철에 이렇게 스킨팩을 붙여주면은 이게 딱 전 10분 하고 떼고 이제 피부 화장을 시작하거든요? 진짜 피부 화장이 찰떡으로 먹어요. 이렇게 10분 동안 붙이고 차가워진 피부로 토롱이들한테 피부 화장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화장하고 올게요. 안녕. 토롱이들 안녕. 저는 이제 화장을 다 마치고 왔고요. 토롱이들 제 피부 보이세요? 진짜 완전 찰떡으로 피부 화장 먹었죠?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곧 나갈 건데 나가기 전에 한 번 더 뿌리고 나갈게요. 이 헤이네이처 카밍 토너는 다른 스프레이 형태의 뭔가 토너들은 뚜껑 열고 막 손으로 막 덜어서 써야 하니까 막 되게 불편하잖아요. 근데 헤이네이처 어성초 카밍 토너는 이렇게 이렇게 화장 위에도 뿌려도 돼요. 열감이 바로바로 내려가는 게 보이거든요. 이렇게 그냥 뿌려주기만 하면 쿨링부터 진정, 수분 충전까지 되니까 완전 간편해서 좋은 것 같아요. 피부 열 온도가 내려가니까 진짜 항상 저는 이렇게 연지곤지 찍은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요새는 진짜 피부가 되게 하얗게 뭔가 말랑콩떡하게 잘 먹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제 저는 오늘 여기 런던 베이글 제주 그리고 몽탄 제주가 원래 서울에서는 엄청 웨이팅이 길잖아요. 근데 제주에서는 조금 덜 수 있다고 해서 핫플레이스에 가보도록 하려고요. 토롱이들한테 한번 꿀팁들을 마구마구 알려줘볼게요. 이따 만나요. 저 이제 토롱이들을 이렇게 부르기로 했어요. 엄마가 알려줬어, 그치? 그래서 토롱이들 부를 때 귀여운 토롱이들이니까 토롱이들 이렇게 한번 시그널로 한번 소통해볼게요. 오늘의 OOTD 어때요? 아, 길가가 진짜 예뻐요. 약간 좀 동화 속 같아? 색깔 뭐야? 찐 색깔이야, 이거. 필터 하나도 없이. 우와, 너무 예뻐요. 몽탄이랑 런던 베이글이 1분 거리인가 봐요. 우와, 너무 예뻐. 나는 여기 진짜 쫄깃쫄깃하고 너무 맛있어요. 토롱이들 엄마가 왔는데 몇 개를 산지 몰라. 와, 너무 또 생각 새로 된 거 뭐뭐 샀어? 정말 너무 행복해요. 토끼네 만났어요. 토롱이들 생각나요. 그치? 토롱이들 여기 꿀팁이 무료 주차장이 있어요. 근데 진짜 유료 주차장이랑 무료 주차장이 멀 것 같은데 별로 안 걸려요. 그래서 그냥 걸어서 한 3-4분? 어차피 여기도 걸어요. 지금 여기 그냥 횡단보도만 건너면 돼서 여기에요. 몽탄 바로 런던 베이글 이렇게 옆에 있죠? 우와, 일로 들어가는 건가 봐. 뷰 좋죠? 청어알로 만든 젓갈이고요. 치미추리라고 해서 아르헨티나식 소스예요. 이거는 와사비. 너무 맛있는데?
감동이에요. 자연스레 진짜 모든 거를 너무 맛있어요. 소금이지? 또 약간 천천히 살지 않았어요? 그치? 턱선이 대박이야. 저 PT를 받았는데 턱선이 생겼나봐요. 요즘 운동하잖아요. 미쳤어요. 이제 곧 못 알아볼 수도 있어. 아 근데 추석 연휴라서 이제 PT를 못 받아. 오지 터질 것 같지만 계속 먹게 되는 거.